오늘 국회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대목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노동정책의 거수기 노릇만 해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심해진 사례들을 조목조목 댔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야말로 문제가 아니냐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논쟁 실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정부의 노동관계법을 선들어주는 역할밖에 한게 없다. 작년 말에 2015년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 2015년 경제정책 방향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보면 4대 부문, 핵심 4대 부문 개혁이고, 그 중에 하나가 노동부문 개혁인데, 노동부문 개혁에 경제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표현 정확하게 거기 나온 대로 하면,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의 유연성 제고와 파견, 기간제 사용부대 합리화 이렇게 떡하니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과 기조, 정책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위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러저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러한 노사정위원회가 과연 사회적 대화,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뭐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1월 16일 날에 공공의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성과연봉제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그 이진아웃제하고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발표해버렸어요. 근데 이건 노동시장 부족에선 대책에 노사정위원회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한참. 그럼 뭐 논의한 건 뭐고, 지금 공공부문은 일단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아예 그럼 그거는 노사정 논의 붙이지 말든지요. 근데 거기 붙여놓고 거기서 한참 논의해놓고 공공부문은 그냥 떡하니 뭐 제가 보기엔 이 인식이 그러니까 정부의 인식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이제 뭐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이미 포기했고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이미 포기했고 이제 나쁜 사용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하나 더 덧붙이면 노사정위를 얼마나 가당치 않게 보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이 사회적 대화의 제도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노사정 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포기 안할 거예요. 노동시장 부족에서는 자기들의 그 정책 있잖아요. 포기 절대 안할 거고. 저는 그거를 우리 한국노총이 받을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민동만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투쟁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1%도 그거를 합의할 생각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러면 3월 시한 내에 박근혜 정부가 뭐 시한을 정해줄 수도 있고 전에 저는 결단을 할 거라고 보이고. 따뜻한 봄날에 양대 노총이 좀 뻑적지근한 춘추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주노총 이사장님 여러 가지 언급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노사정의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용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관심을 안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시면 더 의미 있는 정책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파업이라는 것은 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최후의 수단이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역시 최후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공감하는데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총파업, 과거의 파업이 과연 일자리를 지켰는가,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긴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국노총은 책 있는 경제사회 주체이자 이 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협상을 연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전개되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내용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